벤으로 분류되는 기아 카니발보다도 덩치가 크고요. 원체 덩치가 크다 보니 연료 효율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 GM이 지난 12일 국내에서 사전 계약에 돌입한 쉐보레 플래그십 SUV 타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해 한국 GM의 첫 번째 신차로 낙점된 타호는 출시 전부터 압도적인 크기와 상품성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은 차인데요. 사실 타호 하면 또 크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타호의 길이는 5,352mm, 너비는 2,057mm, 높이는 1,925mm, 그리고 실내 공간을 결정하는 휠 베이스가 3,071mm 등으로 지금까지 국산 브랜드들이 출시했던 SUV 중에서는 적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벤으로 분류되는 기아 카니발보다도 덩치가 크고요. 휠 베이스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타호의 승차 정원은 7인승이고요. 2열 레그룸이 1067mm, 3열 레그룸도 886mm로 전 좌석의 성인이 탑승해도 장거리 이동에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게 한국 GM 측 설명입니다. 기본 적재 용량은 722리터고요. 2열 시트까지 완전히 접으면 최대 3480m 부피의 짐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V8 6.2L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자동 10단 변속기의 조합인데요. 최고 출력이 426마력, 최대 토크가 63.6, 연료 효율은 북미 기준으로 복합 리터당 6.8km라고 합니다. 버튼식 기어시프트와 4륜구동 시스템도 기본 장착을 했고요. 원체 덩치가 크다 보니 연료 효율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GM은 타호에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했는데요. 기존에도 GM은 덩치가 큰 차들의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정속주행같이 엔진에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린더의 절반만 사용해서 연료 소비를 줄이는 기술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도입된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실린더의 작동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17개의 모드를 준비해서 보다 정교하게 엔진의 실린더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주행 조건에 따라 정교하게 연료 효율을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승차감을 위해서 타호는 어댑티브 에어 라이드 서스펜션을 기본 탑재했는데요. 고속 주행 시 자동으로 지상고를 20mm 정도 낮춰서 공기 저항을 줄이기도 하고요. 비포장도로 같은 오프로드에서는 차의 높이를 25mm에서 50mm까지 높여서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케 했습니다. 또 캐딜락같이 고급 브랜드에서 주로 사용하던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도 장착을 했는데요. 1000분의 1초 단위로 노면 상태를 감지해서 서스펜션의 강도를 최적으로 조절해서 승차감을 안락하게 만든다든지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타호의 견인력은 최대 3,493kg이고요. 트레일러 기능 향상을 위해서 헤비듀티 엔진 오일과 변속기 오일 쿨러, 그리고 히치뷰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트레일러 어시스트 가이드라인 등도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의 품목은 12인치 LCD 클러스터와 15인치 대형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10.2인치 컬러 터치 스크린,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1열 시트 뒤에 12.6인치 듀얼 컬러 터치 디스플레이를 설치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연결이나 1열 열선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등도 기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안전 품목으로는 7개의 에어백을 비롯해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그리고 360도 디지털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후측방 경고 시스템 및 차선 변경 경고,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운전자 시트 햅틱 경고라든지 스마트 하이빔이나 언덕길 보조 등도 기본 제공을 합니다. 이 밖에 캐딜락에서 선보인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를 비롯해서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 게이트와 트라이존 오토 에어컨, 10개 스피커로 구성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듀얼 커넥션 블루투스, 그리고 2개의 220V 파워 아울렛 등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쉐보레 타운은 국내 시장에서 하이컨트리 단일 트림으로만 출시가 되고, 다만 이제 다크나이트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크나이트 에디션은 LED 블랙 보타이와 리어 블랙 보타이, 그리고 블랙 타워 레터링이나 블랙 하이컨트리 로고, 보타이 프로젝션 퍼들 램프 등으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쉐보레 타워의 국내 가격은 9,253만 원이고요. 다크나이트 스페셜 에디션을 적용하면 9,363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